자, 오늘도 서해대교를 지나 당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와, 이 차에 같이 동행해 준 한 목사님 같이 계십니다. 목사님 가까이 계셔서 늘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당진에서 급배 모임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여인달 목사님 대표회장 취임식에 와 있습니다. 자, 예배실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일 반주장님 박광복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거 5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따지가 13일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들 새벽에 오늘도 제가 설교 마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여기 온 건데요. 너무너무 제가 1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40일 기도도 해봤고 21일도 해봤고 2주도 해봤고 1주도 해봤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보였어요. 교인들이 하나같이 안 보였어요. 안 보여도 그렇게 안 보일까 싶을 정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50일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11시에 나온 숫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예, 그동안 제가 19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정말 제 기도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저 이제 여인을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가 떠올라요. 저분들 딱 보면 다 놀러 갈까 떠올르잖아요. 저분 얼굴 딱 보면 다 밥 먹으러 갈까 이게 떠올르잖아요. 저 딱 하면 부르짖는 기도, 막 목이 크게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 교인들은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았느냐면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날마다 받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성도님들 모르시죠? 네, 그거를 빨리 아르는 게 복입니다.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한국 기독교 전 부흥사들 제가 많이 알고 있고 한국 교계 중요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 코로나 전과 후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끼느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힘이 없다. 얼마나 이 나가세요 우리의 늘
입만 쓸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보다 멀게 하소니 성도님들이 너무 예쁜 꽃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층에는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씩 다 보셔요. 탁구장도 있고 목사님 목양실도 있고 당진 맛집 우리 여기 들마루 집으로 왔습니다. 한방 오리백숙 해신탕 들마루. 야, 오늘 여기 영양 굴밥 고다리 냉면 해신탕 한방오리 토종닭 백숙 와 많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당진의 소문난 맛집입니다. 어머니 밥맛이 생각날 때 이곳을 찾으시면 아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도 앞쪽에 넓습니다.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이 큰 길가 옆에 중간이 있고 또 구간이 있습니다. 단체 손님들은 구간으로 가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신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 신관입니다. 깔끔하죠? 여기는 어우 대추도 있고 찹쌀 와 일단 준비가 됐어. 돌솥밥이 자리 나온 거. 돌솥밥하고 이따 게장도 나올 겁니다. 되게 맛있겠어. 오늘 뭡니까 이거? 조기에다. 와, 이거 게장에다. 원사님 오늘 장모님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이게 뭐. 아유, 보쌈같이. 강진에서 최고로 맛있습니다. 강진에서 최고로 맛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포리 굴비 냄새 난다. 이야. 냄새가 자극을 하네. 오늘 연예인 목사님이십니다. 아. 원래 이런 거 광고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광고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예.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기 보리굴비 냄새라고 나 사모님한테. 네. 제가 했어요. 아, 온대 네. 바로 그냥 기도하자마자. 게스팅. 간절하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인달 목사님 사역 현장에 또 저희들이 방문하자서 귀한 식사를 우리 문화시티 교회 아버지하는 여러 종교에서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대접하오니 대접하는 손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도하시고 아멘. 가정에 평안을 도하시며 아멘. 자자 손손 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먹고 주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끊지 마세요. 마세요. 한마디 할게요. 오늘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자자 손손 후회할 거야. 여기 들마루지요. 네. 들마루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들마루 화이팅. 좋습니다. 저도 참석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제 얼굴이 희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거. 어이구야. 아니 보리굴비가 이렇게 큰 건 처음이야. 근데 굴비는 뭐고 보리굴비는 뭡니까? 보리굴비요. 네. 보리굴비는 뭐예요? 네? 보리굴비는 네. 보리에다가 저장해둔 거. 껍보리 있잖아. 껍보리. 예, 예. 껍보리에다가 예. 이거. 아, 맞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뭐지? 이거 하나당 보리굴비. 보리굴비라고요 이거. 뭐가 그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지? 네. 너무 맛있어. 제가 보리굴비를 좋아해서 사 먹는데 진짜 여기는 너무너무 맛있네. 아, 정말 맛있네. 이야, 경진에서 보리굴비를 먹는 방법은? 정말 와서 사도 제일 맛있는 걸로. 오. 이렇게. 이야, 얼마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어떠십니까? 최고입니다. 이 보리굴비 너무너무 한 젓가락 해주시는 것 보고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너무 맛있다. 요거하고 김하고 밥하고 굴비하고 싸서. 조중희 목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맞으세요? 김하다가 요 반찬하고 굴비 보리굴비를 한번 먹어봤는데 밥 얹은 거 밥. 별로였거든요. 나 그래서 보리굴 왜 이렇게 비싸게 말하지 맛이 그랬는데 여보니까 제 맛이 나네. 보리굴 비싼 거거든요. 조재형 목사님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야 오늘 맛 진짜 전국에서 나왔어요. 제 맛이 나네. 수원, 인천, 시흥, 시화에서요. 시화. 시화에서 이거 보리굴 미끄러 간 많은 거 있잖아요. 한 마리에 해서 나오는 게 얘만 더 싸게 2만 원 달라고.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정도. 녹작물. 녹작물 원래 녹작물에. 녹작물에 밥을 덮치세요. 그렇게 맛있고.
후추야. 물을 녹차물에 녹차물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적셔 저렇게 해서 밥을 녹차물에 이렇게 네, 적셔 적셔 그리고 물비를 얹어 네. 이거 뭐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골에서 삼밥에다가 밥 말아 먹을 때 있잖아. 그런 그런 느낌이다. 물비를 올려 올려는 너무 그러니까 흔들거리죠. 물을 넣는 사다가 놓게 사다가. 보시 보세요. 보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다 맞아요. 목사님 다음에 115 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예수도 장치고 광광광광광광 이게 뭔데? 이게 뭐죠?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뭐죠? 다시 한번. 근데 예수 도장 찍어줘? 예? 예수 도장이 아니고. 예수도장. 이야. 효찬이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비슷하다. 예수도장 찍어 내 해가 숭배.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고.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하시니. 예수도장 찍어 주오. 꽝꽝꽝. 예수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세주인 걸리. 정 들고 마음 들고 목숨도 죽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이 순 없잖아. 사랑하는 이가 숨배 예수 도장 찍어줘. 꽝꽝꽝. 와. 구작 구작 제2의 구작 구작. 고통의 연속 아니더냐.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마하야 울길래 울어 믿음 없이 울길래 울어. 오늘 왜 울었어요? 오늘 기도가 대박이다. 기도가 오늘 아까 이걸 불렀어야 돼. 그 아까 거기서 불렀어야 돼.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 예수 도장 찍어 줘. 아니 스킨십 좋아해.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외봉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바다의 끝인데 외봉 마을은 유일하게 해가 뜨는 풍경도 볼 수 있는 서해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 외목 캠핑장도 있었어요. 나중에 마음먹고 한번 오면 재밌겠네요. 외목 상도 있네. 자, 외봉 마을 들어가는 쪽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자자 로마키를 딱 넘어 들어가면 왠지 바로 항구가 나올 겁니다. 외목마을 처음 들어오면 일단 하트가 눈에 띄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외목마을 해 뜨고 해 지는 외목마을. 저쪽으로는 펜션이 있고 전망대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해 뜨고 해 지는 외목 마을입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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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예인 한 분 저 뒤에서 계십니다. 연예인 목사님. 아, 외목 마을. 어디에 저 바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와, 걸어서 저 하늘까지. 크, 멋지답니다. 와, 멋집니다 여기. 이쪽 오케이 괜찮소. 음악 카페 왔습니다. 아까 상중턱에 있습니다. 이야 음악 카페 짱인데. 우와 안녕하세요. 이야 성문 해안도로 가겠죠. 감사합니다. 괜찮소. 음악카페. 패션 브로치. 그래요. 이거 보고 다음 모임에 꼭 가야겠다 그러지. 짠. 대보당입니다. 가성비가 다른데. 예. 건강하세요. 야, 여기 잘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만 사랑하시니 예수도 장지고 줘. 할렐루야. 대한항공. 자, 여기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기내식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이 불어터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까요? 슈카! 아이씨. 야! 너 여기 좀 와봐. 내 손이 뽑았어. 어떻게 뽑아? 너 지금 이거 라면 엮는 거야? 눈깔 있으면 똑똑히 봐! 어떡해. 연기입니다, 연기. 몇 벌이 다 풀어 터져가지고. 야, 니가 뭔데 내 입을 쓰레기로 만들어? 야, 니가 한번 쳐먹어봐. 왜? 못 먹겠지? 어? 니가 다 쳐먹고 다시 끓여와, 알았어? 오. 아주 멀리로 이제 부모자 시정 끊게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나가야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맨날 엄마 데리고 나 데리고 이제 자식 안 할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할 거예요. 이 소리 하려고 왔어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전체를 빌린 것 같은 느낌. 인원은 별로 많지만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박강봉 목사님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당진 외목마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남편 참 스킨십 좋아해요.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 마스코트 예, 이동진 목사님 행복하시고 나한테 말고 그렇다고 안 하시고 이동진 목사님 I love you 나한테 말고 왜 이래 목사님 오늘 모임 후기 아 오늘 사실상 그냥 단순히 힐링차 한번 왔고 또 축하차 왔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딱 트럭 몰고 오셔서 콘스막 딱 클 때 그때부터 은혜가 됐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할렐루야,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 들어가셔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셔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야, 날씨가 무지개입니다. 야, 이런 데는 뭐. 바닷가는 왜 없는 바닷가네? 이래, 여기는 뭐 그냥 와가지고 캠핑해도 되겠는데. 이건 좀 막아버리면 땅에는 깊지도 않겠는데. 요 밑에가 방파제예요. 요 밑에가 방파제예요.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 길이 한번 막았다, 이 말이죠. 막았던 거에 바다 쪽이에요. 자,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 좋네요. 예, 해가 저 갑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주여. 자, 오늘 아침에 건너간 서해대교를 오늘도 해가 지는 이 노을과 함께 다시 한번 건너서 집으로 갑니다. 서해대교는 언제 봐도 이렇게 우람하고 대단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히 보냈습니다. 다음